점점 애들 같아진다니까. 아, 야. 자, 담배치. 아버지 손은 왜 그래요? 운전만 하신다든지 짐도 계속 옮기시는 거예요? 아니야, 저 소형이사 짐 작은 것만 하는 거야. 나 걱정하지 마. 나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다 죽을 거야. 너 장가 가서 손주 새끼 장가 가는 것까지 보고 죽을 거야. 건강에 마음 갖고 돼요. 연세가 있으신데. 이런 시대 뒤떨어진 놈. 100세 시대야. 어? 인생 60부터야. 너네들 아직 젖먹이고 청춘은 내가 청춘이야. 아이 다시. 애비 잔변데 잔도 안 따라주고. 그 청춘이면은 연애도 하셔야겠네. 마, 내가 연애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냐? 하세요? 너 장가 가는 거 보고 하려고 참고 있는 거야, 임마. 내 마음만 먹어봐. 아주 줄을 섰어. 아, 진짜 아버지. 저 팬티 좀 살만 입으라니까. 뭐 누구한테 뵐 일도 없는데 뭐하러 살 먹게 수비학할게? 아, 그럼 내 팬티를 입지 말든가요. 저거 저 구멍난 팬티라도 좀 버려요. 에? 너 어디 가서 팬티 벗을 일 생겼냐? 없겠어요? 있어? 아, 집에 못 오면은 뭐 찜질방 사우나 그런 데 가잖아요. 아 거기 가서는 바지하고 두 개 한꺼번에 벗으면 돼. 아 저 이렇게 하면 돼. 그래갖고 다리하고 같이 잡고. 아 됐어요 됐어. 뭐 소리 났으세요. 뭐 참. 뭐 계속 빼고 그런 부분에. 야. 네. 피고인은 철륜을 배반한 폐륜아입니다. 아무리 아버지의 능력과 폭력에 시달렸다 해도 자식이 부모를. 더구나 잔인무도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극악한 범죄 행위임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본 검사는 생명을 주신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 오수진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. 우리 위너스는 국내 최대 SPA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. 이 영화는 영화 배우, 패션 에디터, 카피라이터가 직업인 세 여성의 미스테리 멜로 영화입니다. 영화 속 모든 의상을 우리 위너스 브랜드를 입는다는 전제 하에 제작비의 70%를 투자할 계획입니다. 이 영화 투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? 우리 회사 옷들을 홍보라면은 PPL 협찬으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? 부사장님. 홍보와 투자를 겸하는 겁니다. 주연 여자 배우 3명은 새로 런칭한 인디컬처 라인 37벌을, 남자 배우와 조연들은 옴무와 아웃도어를, 총 62벌의 위너스 브랜드를 입게 됩니다. 우리 브랜드 전체 라인을 홍보하고 투자금 대비 총 10배의 수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. 영화가 실패하면은 그 손실은 어쩔 겁니까? 저는 시도해 볼 만한 기획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영화가 해외 상영될 경우 미국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실패한다고 해도 제작비 70%, 84억이면 우리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. 우리 브랜드 옷을 입힌다는 전제로 영화에 투자를 하겠다. 너 이 기획안 올린 이유가 뭐야? 아버지한테 훔친 돈 돌려드리려고요. 3년 만에 실적 좀 냈다고 새끼로 셀 생각하는 거야? 아닙니다. 이제 이 회사 제가 평생 떠나지 않을 곳 됐습니다. 근데 왜 또 영화 타령이야? 평생 새끼로 세지 않기 위해서요. 회사 확장에 제가 공부했던 영화 제작을 결합하고 싶거든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위너스 내 영화 제작 파트를 신설하게 해주십시오.